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들은 늘 머릿속에도 있고 마음속으로 가질 수는 있는데 그거를 실행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새로운 거를 하기에 낯선 것도 있지만은 조금 더 자신 있게 다가가고 일단은 시작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밀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시간에 쫓겨가지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냥 그 시간에만 쫓겨가지고 앞을 걱정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갔을까 이런 게 되게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거에 그냥 한번 올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스펙주의자가 아니라 경험주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남들이 다 준비하는 토익, 남들이 다 하려는 자격증,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제 그 순간순간에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면 조금 자기만의 방식으로 뭔가 경험을 쌓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사진사를 하고 싶으면 휴학을 하고 이제 본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휴학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 부모님한테 되게 좋아졌어요. 네가 좋아하는 일이 있는 게 다행이고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다행이다. 저희는 청년이잖아요. 나이 들어서 더 후회하기 전에 한 번 도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게 어떤 일이든지 누구나 저랑 같은 단계에 있는 분들은 다 비슷한 문제라 생각하는데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쪽으로 당장의 결과가 없더라도 쭉 가보면 어쨌거나 대구 안에서 자체적으로 스태프끼리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영향을 올리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서 자신을 위로하거나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고 싶은 걸 왜 안 하냐고 물었을 때 하는 말은 변명인 것 같아요.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을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학교에만 있으면 너무 거기에 갇혀버려가지고 넓은 이 세상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이제 너무 현실하고 이상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방황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좀 밖에 공부만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좀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구 지역에서 특히 청년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는 더 멀리 갈 필요 없이 제 주변 그리고 저 역시도 되게 많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20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변화하려고 하는 대구의 한 일원으로서 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리듬을 찾으세요. 청년이 만든다. 청년이 만든다. 청년이 만든다. 만든다. 뉴스 빌드업. 뉴스 빌드업. 대구 청년 파이팅. 대구 청년 파이팅. 대구 청년 파이팅! 여러분의 미래는 스스로 만드세요!